안녕하세요. 실버스노우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 하나를 가져왔어요. 6월 6일에 한국에서 디지털 리마스터링으로 영화관에서 다시 토토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즐겁게 준비해본 자수입니다. 본 영상은 해당 영화사와 함께 진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열펜을 사용해서요. 투명색 오간자 원단 위에 포스터를 올리고 스케치를 그려줬습니다. 먼저 색깔을 얹기 전에 원단이 젖을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묻혀줍니다. 그런 후 진한 네이비 컬러와 그린 컬러를 섞어가지고요. 약간 청록색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색을 얹어주세요. 이번에는 남색을 조금 더 섞어서요. 더 진한 느낌의 어두운 색감으로 바닥 부분을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보라색에 남색을 섞어서 윗부분, 상단 부분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결 흐름이 어색한 부분들은 물만 묻힌 붓으로 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요. 붉은색 빛을 만들어서 우산 부분을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투리 원단을요. 이전에 우산 부분 칠했던 같은 색상의 물감으로 칠해서 원단을 살짝 염색해 주세요. 347번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가닥만 뽑아줍니다. 꽃철사를 한번 감아볼 건데요. 꽃철사에다가 간단하게 매듭을 지어주고요. 목공용 풀을 사용해서 붙여줄게요. 섬세하게 조금씩 뭉치지 않도록 풀을 꽃철사에다 발라주고요.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찬찬하게 착착 쌓일 수 있도록 감아주세요. 그런 후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주시고요. 한쪽 면에 풀을 발라서 원단 위에다 붙여줍니다. 위치를 잘 잡아서 우산의 다음 번째, 지금 우산의 뼈대를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발라서 붙여줍니다. 이때 와이어를 살짝 꺾어서 정말 우산의 뼈대같이 입체감을 주면서 붙여줄게요.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시작과 끝부분에 풀을 발라서 갓쪽을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도 고정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여줘요. 오늘은 총 8가지 스티치를 할 건데요. 그라데이션 실을 사용했습니다. 새틴 스티치를 하기 전에 중심 부분에 작게 한 땀 떠서 시작 매듭을 중앙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채우고자 한 면적이 클 경우 섹션들을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부터 끝까지 천천히 차곡차곡 쌓아가셔도 됩니다.
현일 바늘에다가 울살을 껴주시고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시장 매듭이 앞에서 안 보이기 위해서 중앙에 작게 한 땀을 떠서 숨겨주시고요. 그 위를 덮어가면서 선으로 면을 채우듯이 새틴 스티치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아까 이전에 사용했던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해서요. 여섯 가닥으로 똑같이 굵은 느낌으로 새틴 스티치하며 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스터 부분에 토토로를 잘라서 펠트 위에 올리고요. 간단하게 고정한 다음에 경계선을 따라 잘라주세요. 배 부분도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아이보리색 펠트 위에 앞서 잘라둔 배를 올리고 같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회색깔 한 가닥을 사용해서요. 아플리케 해줄 건데요. 아플리케라는 말 자체가 원단 위에 원단을 올려서 고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즉 붙이다 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펠트 원단에서 나와서 실크 원단으로 들어가면서 두 원단을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버튼홀 스티치인데요. 시작점에서 나와서요. 사선 아래로 넣어주시고요. 지금 들어간 거에 평행하는 위로 올라와주세요. 그러면 기역자 모양이 만들어졌는데요. 반복해서 계속 마찬가지로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연결도 할 수 있어요. 아이보리 색상 실 한 가닥을 사용해서요. 버튼홀 스티치로 배 부분을 고정해 줄게요. 아이보리 색상은 버튼홀 스티치를 사용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경계 부분에 실들이 들어가면서 더 자연스럽게 채워지듯 빈틈없이 아이보리 색상의 펠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블리온 스티치인데요. 시작점에서 나와서 끝지점에 바늘을 넣으면서 시작으로 걸어주시고요. 바늘에다 실을 충분히 감아주세요. 다음에 감은 거를 손으로 잡고 바늘만 쏙 빼줍니다. 뒤집어서 매듭이 스케치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고정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뜨는데요. 이거 고정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넣으면서 블리온을 고정해 볼게요. 회색깔 여섯 가닥을 사용해서 똑같이 블리온 스티치 하면서 배에 귀여운 무늬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흰 색깔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눈 부분을 새틴 스티치 해줄게요. 프렌치 노트 스티치입니다. 시작점에서 나와서요. 바늘에 실을 두 번 감아주시고요.
한 올 옆으로 넣어주세요. 왼손으로 당겨서 매듭을 만들고 바늘만 쏙 하고 빼줍니다. 이번에는 한번 세 번 감아볼게요. 이렇게 감는 횟수를 늘리게 되면요, 옆으로 사이즈가 커진다기보다는 위로 볼록 올라오게 만들어집니다. 검정 색깔 실 세 가닥을 사용해서요, 우리는 세 번을 감아서 조금 더 입체적인 눈동자를 표현해 볼게요. 지금 새틴 스티치를 밑작업을 했기 때문에 세 번 감지 않으면 눈동자가 새틴 스티치들 사이로 쏙 하고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을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간단하게 새틴 스티치 하면서 채워주고요.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한 번씩 한땀 떠주는 게 바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예요. 검정 색상 실 두 가닥을 사용해서 수염 부분을 스트레이트 스티치하며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부분도요, 회색깔 실 6가닥을 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세요. 조금 얇다 싶은 부분은 두 번, 같은 구멍을 두 번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줍니다.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시작에서 나와서 작게 한 땀을 떠주시고요. 시작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서 두 배만큼 앞으로 이동해주세요. 실을 다 빼기 전에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나와줍니다. 다시 또 앞으로 이동하고 이전에 끝난 땀의 끝으로 들어가주고 마무리는요, 끝 같은 구멍으로 나가서 마무리해주세요. 빨간 색깔 실 6가닥을 사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 하면서 우리가 앞서 채색해둔 붉은 색깔 원단 위에다가 우산의 뼈대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요, 이번엔 얼굴하고 몸을 채워볼 건데요. 543번 두 가닥을 사용해서요, 새틴 스티치 해줄게요. 다 하셨으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노란 색깔로 마찬가지 새틴 스티치 해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틴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늘 색깔도 해주시고요. 우산 손잡이 부분도 해주세요. 진한 고동 색깔, 네, 그 색깔 6가닥을 사용해서 머리 결 부분을 새틴 스티치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터키 스티치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꼬리를 잡고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앞서 만든 꼬리를 고정해줍니다. 꼬리를 살짝 내려서 같은 구멍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이동해주시고 실을 다 빼기 전에 또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떠오면서 두 번째 꼬리도 고정해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마지막 꼬리 중앙 같은 구멍으로 나와서 실을 빼고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샘플이라서 밑에 스티치들이 크게 보이는데요. 이 스티치가 굉장히 촘촘하게 작게 표현해 볼 거예요. 똑같이 고동 색깔 6가닥을 사용해서 양갈래 머리 부분을 터키 스티치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에 고정하는 스티치 부분이 굉장히 촘촘하고 작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다듬어 주시고요. 하얀 색깔 실 세 가닥을 한 번만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줘서 우산 대를 표현해 주세요. 남색깔 세 가닥을 사용해서
또 들고 있는 우산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새틴 스티치예요. 다 하셨으면 손잡이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조금 더 굵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옷의 단추 부분을 노란 색깔로 프렌치 노트 한번 해주시고요. 치마의 단추 부분도 빨간 색깔로 프렌치 노트 한 번씩 총 두 번 해주세요. 검정 색깔 실 한 가닥을 사용해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을 표현해 주시고요. 점점에 해당하는 코를 표현해 주세요. 눈썹은 스트레이트 스티치, 눈은 프렌치 노트 스티치 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더 생기를 불어넣어 줄 건데요. 제 블러셔의 일부분을 면봉에다 발라봤어요. 블러셔나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볼에다가 예쁘게 물들이듯 발라주시면 됩니다. 무릎 부분도 간단하게 스트레이트 스티치해서 더 입체감을 살려줬어요. 디태치드 버튼홀 스티치입니다. 먼저 이 스티치는 백 스티치를 밑작업으로 해요. 즉 박음질이라고 알고 있는 스티치입니다. 백 스티치를 해주시고 끝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놔주세요. 그리고 백 스티치 밑에 바늘을 넣고 그 바늘 밑에 실을 감아서 버튼홀 스티치를 해주세요. 하나의 백스티치에 하나의 버튼홀을 해주면서 1대1 대응해줍니다. 마지막 것까지 다 하셨으면요. 마지막 만들어진 버튼홀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쌓아서 버튼홀을 해줄게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백스티치가 4개였으니까 계속 버튼홀도 4개씩 유지하면서 위로 층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버튼홀도 그 버튼홀 위에다 한 번 더 버튼홀을 해서 3층으로 또 쌓아보도록 할게요. 마무리는요, 기둥을 타고 기둥을 감아가면서 내려와서요, 밑에 백스티치 끝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988번 6가닥을 사용해서 토토로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귀여운 나뭇잎을 해줄 건데요. 이것 또한 백스티치를 밑작업으로 해주겠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를 해줄게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한 점이 앞서 샘플에서는 4번의 백스티치 위에 계속 4개씩 같은 개수를 유지하는 버튼홀 스티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구부러지고 늘어난 프릴 같은 느낌의 나뭇잎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버튼홀을 2번씩 해주세요. 즉 하나의 백스티치에 버튼홀을 2개씩 해서 코를 늘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대로 3번 하다가 한 번은 2번씩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쌓아 올라갈 건데요. 이것 또한 중간에 한 번씩 하나의 버튼홀 위에 2개의 버튼홀을 해주며 코를 늘려주도록 할게요.
토토로의 머리가 이제 비를 피할 만큼 가려졌다 싶은 만큼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왼쪽 부분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너플한 느낌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기둥을 타고 내려오고요. 끝 같은 구멍으로 넣어서 뒤로 나가주세요. 꽃철사를 같은 색상 실 두 가닥으로 마찬가지로 감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부분에 잘 휘어둔 철사를 넣어 고정합니다. 이번에는 비즈랑 스팽글을 달아볼 거예요. 저는 DMC 디아망사 은색깔 메탈 실 한 가닥을 사용했습니다. 스팽글의 중심에서 나와서요, 바깥으로 나가서 오른쪽 한번 고정해 주시고요, 밖에서 중심으로 나가주세요. 이래야지 투명한 원단에서 앞에서 봤을 때 매듭이 양쪽으로 나와서 보이지 않습니다. 매듭은 시작과 끝 매듭은 꼭 중심에다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비즈를 달아볼게요. 비즈를 통과한 다음에 끝으로 나가서 비즈를 한번 고정해 주시고요. 단단하기 위해서 같은 구멍에 나와서 한번 더 비즈를 통과해 줍니다. 뒤에도 묶고 잘라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러닝 스티치라고 하죠. 근데 러닝 스티치 아니어도 오뎅꼬치 끼듯이 지그재그로 껴주세요. 그런 다음에 꽉 잡아당겨서 안으로 천이 오므라들게 해주시고요. 뒤에는 여러 번의 매듭을 지어서 단단하게 매듭을 많이 지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바짝 자르진 마시고 어느 정도 시접을 남기고 가위로 잘라줄게요. 그러면 반짝반짝 비가 내리는 듯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투명 원단이라서 뒷배경이 비치는 게 또 엄청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작업하면서 개인적으로 토토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재밌게 작업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꼭 만들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즐거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